시애틀인데 시애틀도 같지가 않아요. 여기보다 가까운 지하철역이 있었습니다. 젠장. 그냥 여기는 그냥 공원입니다. 아, 볼 게 없는데? 여기는 담배 피면 안 된다고 써있네요, 이렇게. 아, 그런 말 하지 마. 안 해도 될 것 같아. 누워있다. 여기는 무슨 횡단보도도 길어. 겁나 가야 돼. 참고로 시애틀 오시면 우리나라가 비둘기에 맞듯이 여기는 까마귀가 많습니다. 까마귀가 엄청 많아요. 까마귀 이제 독수리지. To West Lake. Yeah, this only goes one way. This is the last one. So you're probably coming on. All right, thank you. Yeah, thank you. 저분 아니었으면 저희는 다른 데로 가고 있었을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인데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애틀 사람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 이리로 올라가면 돼. 우리가 여기 3D, 3D. 어. 내가 느낌대로 가졌잖아. 내 느낌이 맞지. 어, 그래. 내 느낌은 이쪽, 저쪽은 왠지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열로 많이 나가고. 아, 여기가 시애틀 느낌 나네요. 사실 무슨 느낌인지 모릅니다. 퍼블릭 마켓 센터. 유명한 약간 가락시장 같은 느낌인가요? 가락시장? 멋있는 놈. 여기가 없어. 지금 저희가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여기다. 오. 저기가 건벽이래요.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로 잠깐만. 여기로 가보자. 여기 따뜻해서 좋아. 왠지 또 한 번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아. 껌벽이 가까이 와 있어요. 껌이 많은 곳이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와우. 껌벽이래요, 껌벽. 또 껌 가득해 있네. 이게 무슨 껌인가봐. 껌벽은 2015년 도시미관과 위생상의 문제를 거론해서 당시 벽에 붙여있던 1톤가량의 껌들을 모조리 제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거 작업이 끝난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벽에 껌을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이전 모습 그대로 껌벽이 완전히 부활하면서 이른바 인생사진 명소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스타벅스 1호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 줄 서 있는 것 봐요, 사람들. 우린 못 들어가겠지? 저는 일단 앞에서 사진 찍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서 있습니다. 찍어줄게요. 저희는 지금 다 놀고 다시 호텔로 복귀합니다. 저희가 잠을 자지 못했어요. 너무 피곤합니다. 저희는 또 티켓을 끊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하는 출스 이거 먼저 눌러요. 그래서 여기 맞다. 오늘 두 개 동전 받겠습니다. 방금가? 일단 시애틀은 좀 모든 사람들이 친절한 것 같고 순박한 것 같고. 뭔가 미국을 험난한 도시라고 했는데 시애틀은 안전한 느낌이 들었음. 아, 졸려서 그런 건 모르겠어. 아, 드디어 개고생하고 집에 왔습니다. 저희가 전날에 12시간 비행하면서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저희가 일정이 시애틀 하루 있다가 다음날 바로 멕시코로 넘어가는 일정이기 때문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애틀 관광 명소를 구경하고 지금 호텔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관광 명소를 다 돈 것 같아 좋았습니다.